오늘은 몇월 며칠이냐면 까먹었어요. 5월 11일입니다. 나는 지금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에요. 제가 벌써 졸업사진을 찍을 나이가 됐는데 오늘 졸업사진을 찍는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등교부터 해볼게요. 안녕. 못 깨면 안 돼. 학교에서 애들 앞에서 브이로그를 또 찍어야 되는데요. 어쩌겠어요. 하고 그룹까지 입었습니다. 근데 단체 사진만 나왔어요. 그룹 중에 단체 사진.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이렇게 높이 카메라를 들고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 하복은 여러분들한테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핑크핑크입니다. 그러면 압구정고 학생 이지우는 가고 이제 7플러스 지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현씨 선! 안녕하세요. 저는 혜림이와 다현이고요. 네, 옆에 카이드도 있어요. 카이드씨! 저기 참기름이랑 소금을 저에게 갖다 주시겠어요? 네, 언니가 지금 스팸을 굽고 있고요. 밥을 잘 야무지게, 아주 야물딱지게 해줍니다.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없으시면 이거랑 이거 네모난 거랑 이거 꺼내주세요. 안녕, 자연이에요. 셀프캠 찍고 있어요. 너 왜 여기 벗어? 잠깐 입었어. 뭐 만들어? 언니들이랑 막 입었어서. 혜리야, 나도 너도 해줄게. 기다려. 내 옷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줘. 그게 만들어주면 좋고. 다 끝났습니다. 혜리가 항상 이렇게 아침에 다 만들어주거든요. 저희 참기름 고소한 밥에다가. 와, 엄청 고. 일단 이거는 각연지 도시락이에요. 각연지가 적혀있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이제 귀여운 틀들 있어요. 이거 태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편지야, 맛있게 먹어. 보이시나요? 됐다. 짠, 연지의 밥. 자, 혜린이의 밥 만들기. 혜린이의 요리교실이었습니다. 안녕. 다현이 어시스트 빠빠. 안녕. 다현 언니도 같이 해주고 카이짱도 도와줬어요. 빠빠. 빠빠. 안녕하세요. 제가 여의도하우스 입주해서 처음 지내는 밤이었을 때 여기서 찍었잖아요. 그게 어제 같은데 제가 그때 잠옷을 입고 혼자 이렇게 막 라이징 그거 춤을 여기서 추고 있었네.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 그래서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 짠,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연언니 이리 와봐. 제가 준비를 한 편지. 진짜로? 제가 진지역 편지. 언제 썼어? 이거 언제였나? 근데 전 지금 너무 놀랐어. 언제야? 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세연 언니 거고요. 감동이에요. 지금까지 받아본 편지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예! Thank you. 예, 제 서프라이즈 편지를. 포토네랑 같은 팀이라서 진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 내일도 보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어로 유영장이라고 썼어. 주유연장. 나 이번 일본어 공부할게. 응. 였다! 예! 시원해, 였다! 였다! 고마워. 네, 그렇습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고 저는 요거에 옷을 정리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예고꽃을 새로운 숙소에 들고 가기 위해서 뿌시는 시간이 왔어요. 많이 아쉽지만 뿌시는 과정을 함께하기 위해 갔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동을 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가 익숙합니다.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사고 날 뻔. 옆에서 코토넬가 웃고 있어요. 토넬 와서 이사의 아쉬움을 얘기해줘. 저는 이현 언니랑 친해질 수 있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꾸며진 느낌이네요. 아니 진심이에요. 나 새로 또 숙소 쓰면 너랑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어. 그죠?
뭔가 편해. 아이스크림 시킬 때도 같이 시키고. 맞아. 뭐 진짜 편하게 지냈어가지고. 네, 마지막에 밤을. 안녕. 타이. 전 아기 언니랑 유비 아가 다 같이 축제? 축제 공연? 축제 공연 가는 시그널 비하인드 보고 그래서 저도 저 사인 받아고 싶어요.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줬어. 사랑하는 니 언니 니 언냐? 니 언냐? 모르겠어. 니 언냐? 누군지 맞춰봐. 하! 유빈이다. 예스. 이거 유빈 사인 해주는 거 유빈 거 나왔고 여기도 유빈. 그리고 스티커는 나기 언니야. 언니 투 사연 안 해줬어? 투 안 해줬어? 사연은 안 해줬어. 예스. 오케이. 니 언니? 언니 나 유빈? 크크크크크? 언니랑 여의도에서 같이 있는 동안 많이 친해져서 좋았고 벌써 여의도 아리아리? 마지막. 언니. 진짜 아쉬워. 맞아요. 나기 언니 해주는 거예요. 하! 지우야. 이거는 수민. 여기 크아 친구들네. 그러네. 맞아. 스티커는 이 언니예. 맞아. 여기다. 여기 안내도 이런 거 썼어요. 니에나 룸메 행복했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멤버들 사인 받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작은 했을 때 다들 무대 보고 진짜 너무 그냥 팬 마음이거든요. 아직도 좀 믿기지 않아요. 예! 이별 편지 같아요. 이별이 아닙니다. 맞아, 이별 아니지. 바이. 근데 옆집 살 수도 있나? 그럼 바이바이. 여기 이름 뭐지? 루프타. 아, 루프타? 그냥 왔어요. 여기 엄청 예뻐요. 근데 오늘 마지막인데. 이렇게 시켰어요. 짜잔. 짜장면. 짜장. 플레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저만 나왔지. 저랑 턴에 나왔어요. 귀신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짐 아직 안 정리했는데.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지금 밥 먹고 힘내서 이따가. 아침까지 싸는 거. 우리 아침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밥 먹어두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바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이 서울하우스에서 이틀밖에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뭔가 지금 옆에 카에데가 있거든요. 진짜 카에데랑 항상 라이징 때도 그렇고 제가 입주 처음 했을 때부터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자기 전에 항상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잤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 같은 그런 일상 같은 걸 항상 서로 얘기하고 공유하면서 힐링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벌써 이제 거의 마지막 밤이라니 조금 아쉽기도 하고 카이드랑 이제 헤어지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다 같이 사니까 어차피 룸메만 다를 뿐이지 블루방 케미는 영원할 거라고 저는 믿고 영원하지. 저희는 영원합니다. 저희 또 놀러 갈 거거든요 또. 맞아요. 이제 저희는 짐을 좀 싸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짐이 뭐 산더미인데 카이 씨는 짐을 좀 챙기셨나요? 조금씩 하고 있어. 좋아요. 남은 짐을 정리해보러 가겠습니다. 송수아 씨 안녕. 바이바이. 송수아 씨 바이바이.